살인교사를 할 때 독특한 게 쓰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범죄자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쓰는 이 표현이구나. 다만 이걸 가지고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심리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게 프로파일링의 기술로도 넘지 못한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구석대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심리분석관, 범죄심리수사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상동기범죄, 특히 연쇄성 강력사건을 수사분석하는 경찰이기도 하고 분석관이기도 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당해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케이스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사실 다양한 사건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 다른 공간의 사건, 그래서 그 사건들의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분석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수사를 함에 있어 기초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기법 같은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대 범죄수사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이 하이힐만 계속 훔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의 내부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범죄 심리적인 근본을 찾아서 그 사건은 어떤 유형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지금 이 범죄자 혹은 이 범죄자 주위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는 연쇄성 사건, 연쇄살인, 연쇄방화이라고 하는 거고 왜? 연쇄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연결점이 있는 거죠. 단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성을 심리적, 사회적, 맥락적으로 추적해서 그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는 권인영 경감님이 강호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왜냐하면 강호순이 이 피해자를 납치할 때 어떤 차량과 어떤 시간대에 나타날 것인가를 심리적으로 분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결하지는 않는 거고 근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면은 그게 맞는 거죠. 현대 범죄는 전통적으로 돈, 치정, 복수가 아니라 재미, 약간 쾌락, 그리고 딱히 동기가 섞여 있는, 별로 동기가 없는 그런 범죄들이 막 혼용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프로파일러의 행동 분석에 의한 심리적인 추적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어떤 살인교사범이 하나 있었는데요. 살인교사를 할 때 독특한 게 쓰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물결 무늬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쭉 보이니까 그거가 아, 이 범죄자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쓰는 이 표현이구나. 사실 이런 형태의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자기가 특정한 형태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감정이 변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만진다든가 아니면 이걸 긁는다든가 아니면 미간을 찌푸린다든가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카톡에 쓰는 그런 부분도. 그거를 잘라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심리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초기에 천재적인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더글라스라든가 레슬러 같은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천재성이고 실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다만 분석력이 뛰어나죠. 근데 아시다시피 90년대 이후부터는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기억력은 좋습니다. 많이 아시는 우리 표창 교수님, 뭐 권일영 경감님처럼 어떤 보직을 맡아서 훌륭하게 일을 해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프로파일러는 팀제로 운영해야 됩니다. 서로 분업화된. 그거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멋있지 않습니까?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같이 움직이면 멋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천재적인 개척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근데 현실에서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프로파일러들은 행동과학 팀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짝수로 그러니까 6명, 8명 연쇄 방화 사건 2, 연쇄 살해 사건 2, 연쇄 강간 사건 2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는 거 2 이렇게 해야지 하나의 사건이 제대로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학과는 뭐 심리학과나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정도를 전공하시면은 그때 이제 기회가 생깁니다. 공채가 있고 검찰청 혹은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에서 공채를 합니다. 국정원에서 아이리스의 김태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국정원 프로파일러거든요. 국정원같이 대외 첩보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프로파일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007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문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첩보원들이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신문을 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여러 특채가 존재합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면담은 인터로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형사들은 그냥 보통 인터뷰라고 하죠. 조석 꾸미는 형태의 취조 이런 걸 인터뷰라고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은 독특하게 인터로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담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먼저 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일단은 기세에서 우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충분히 시키는 겁니다. 너 충분히 다 해.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기싸움도 있고 진짜 말하기 싫어하는 연쇄방화범들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고 이 기싸움이죠. 주도권을 놓치면은 프로파일러의 기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 프로파일러들은 독특한 향수를 쓰거나 아니면 의자를 높게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삐딱하게 하거나 구조적인 면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구도 쓰고 또 많이 보신 것처럼 여기에 자료 같은 것도 약간씩 비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도 쓰고 근데 기본적인 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심리적 우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시간과 주변의 맥락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용인 모텔 사건의 그 범죄자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범죄자들은 뭔가 맥락이 있고 무서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19살인데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다는 건 사실은 그 마음을 잘 감췄다는 뜻이라서 그게 가장 소름 돋았던 애였어요. 재미로 했대요 그냥. 근데 그 재미로 했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고 얼굴 표정을 잘 못 읽겠더라고요. 분명히 저건 굉장히 잔혹한 범죄자인데 너무 평범하다는 거는 이건 너무 잘 감췄거나 아니면 이게 프로파일링의 기술로도 넘지 못한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쇄방화범들이 가장 황당합니다. 현장에 똥 싸고 가고 사정하고 자유행위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범죄를 엉뚱한 행동으로 하는 거죠. 분란 현장에 똥 찾으러 다니고 정액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황당하겠습니까 사실. 그 여자 프로파일러들이 그거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이상한 거 훔치는 애들. 말하자면 머리카락만 이렇게 뽑아갖고 이제 보관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가 가장 황당하다고 할까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범죄자들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지만 죄 안 지은 사람은 무서워하죠. 죄 안 지은 사람은 죄를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심리가 읽히지 않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살인범이나 아니면 폭력범들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그 오해를 받고 맞선 같은 거 볼거나 많이 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경찰 때는 일을 할 때 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보는 눈빛하고 이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아 이게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분석을 하고 있나 봐요. 그거는 본인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개 숙이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죠. 뭐 그런 거잖아요. 물건 값을 잘 깎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뭔가 이제 어디를 할 때 딜을 잘 할 수 있느냐 뭐 솔직히 도움이 된 적은 있지만은 그걸 하는 저를 보고 너무 처량해지더라고. 이걸 범인 잡으려고 써야 되는데 몇천 원 깎으려고 몇만 원 깎으려고 아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쪽팔린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 못하는 그 프로파일러들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세를 잡기 위해서 버티기를 해야 됩니다. 연쇄강간범들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진짜 짜증날 정도로 말이 많고 연쇄방화범들은 진짜 말이 없습니다.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줌소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방광염 같은 거. 왜냐면 내가 뭘 이렇게 이 자리를 뜨면은 같이 기세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뜨면 얘가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눈을 보고 계속. 그러니까 자리를 못 뜨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디스크라든가 방광염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머리로 해서 두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찐득하게 기세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취약합니다. 이런 미제사건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미제사건의 95%
100%는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관들의 실수에 의한 거라고 미국의 범죄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원래 어려워서 미제사건이 된 것보다 실수에 의해서 미제사건이 된 것이 95%고 그 중에서 어떤 의도 때문에 미제사건이 된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이춘재 사건, 화성 연쇄살인 같은 경우죠. 거기 아시다시피 현직 경찰들의 어떤 증거 은폐 같은 거. 그게 결국은 미제사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미제사건은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제사건으로 만들어버린 사건들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못 푸는 어려운 사건은 그건 누가 와도 못 풀어요. 그건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어떤 일종의 나쁜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좋은 사람이어야 될 사람이 나쁜 행동을 통해서 미제사건이 된 사건들은 우리 사회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꼽아봅니다. 제 지론 중에 하나는 범죄 분석법 같은 거. 희한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사건 기록이 공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건 기록은 사실은 피해자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공개한 거지 수사기관이 공개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큰 차이입니다.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사기관이나 프로파일러들이나 누구든 자신들이 한 수사 결과를 객관화해서 검증받으려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 시대를 넘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돼서 문제가 많았다는 걸 알아갔고 그거를 공개를 해서 대중들한테 검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법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 대중한테 누구한테라도 자신 있게 이 사건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공개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좀 만들고 싶습니다. 소년 범죄 관련된 전문가들은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 소년법의 특례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필요하지만 나이를 줄이고 사는 게 의미 없다. 즉 말하자면 그거는 수십 년 전에 청소년이나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수 없었던 시대에 나이로 끊어서 얘는 벌을 주고 얘는 벌을 주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구체적인 어떤 청소년들의 심리를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개에 맞는 처분과 처벌을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의미가 없는 거를 수사상, 행영상의 편의상 가지고 있는 구시대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법무부 공무원들이 싫어하겠지만 범죄학자들은 거의 동일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면 됩니다. 처벌할 거 처벌하고 아니면은 처분할 거 처분하면 되는데 그래서 촉법소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경찰이 권위주의, 독재 시대부터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쌓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인 경찰을 채용할 시스템이 여건이 안 됐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문적인 경찰들을 많이 채용하고 사실 수준 높은 경찰도 많이 채용됐거든요. 근데 아직 그 이전에 채용된 분들도 계시고 그들이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관행이 존재하고 그런 타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은 존재하죠. 근데 좋은 경찰도 2000년대 이후 많이 채용되고 있다. 모두 믿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개개건에 따라서 잘했으면 칭찬해 주시고 못했으면 날카로운 비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무관심하면 당연히 개선이 안 되죠.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되 칭찬과 비판을 같이 해 주시면 된다.